반갑습니다. 시험 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세 번째 페이지까지는 그래도 기존의 모의고사보다 조금 더 무난하지 않았나. 네 번째 페이지 정량적인 계산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등급을 가져가는 시험이었겠다 싶습니다. 1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발열 반응이야. 에너지 얼마를 방출하는지 빨리 확인하세요. 1몰 연소시 2220 방출한다. 3번 처리되셨을 거고요. 온도가 동일할 때 X의 증기압력이 크다라는 건 증기압력이 크다라는 건 휘발성이 크다. 분자간 인력이 작다라는 거고요. 자, 대기압과 증기압력이 같을 때 보글보글 팡 끓어오릅니다. 기준 끓는 점은 Y가 높아 A만 맞습니다. 자, 3번을 보시면 A와 누구를 비교해라. 아, 물이 얼게 되면 어때요? 물이 얼음이 되면 붕뜬 육각형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부피가 증가가 되죠. 밀도는 작아진다. 기획은 맞아. 확인해 주시고요. 1g당 부피라고 했을 때 밀도의 역수를 묻는 거다. 자, 두 개를 비교해도 4도씨 물의 밀도가 크다. 아, 점검되셔야 되죠. 물론 가와라를 비교하라라고 하고 있지만 라의 밀도가 크기 때문에 밀도의 역수는 작다. 점검되셔야 되고요. 디귿에서를 밀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같은 부피일 때 질량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밀도를 물어보고 있더라. 나와 라 비교하세요. 라의 밀도가 높다라는 걸로 기억만 1번이시죠. 자, 4번을 보시면 난 면심입방 격자 구조야. 분자성 물질, 분자 결정이 맞아. 확인하시고요. 단위 세포에 포함된 입자수가 1, 2, 4가 바로 머릿속에 튀어나오셔야 됩니다. 4번이세요. 삼투압 문제에서 늘 물근육의 총괄선은요, 용질의 입자수를 논하면서 용질의 분자량을 묻겠다, 화학식량을 묻겠다라는 거고요. 파이는 델타 CRT, 파이는 CRT, 파이는 로지 H가 머릿속에 있으면서 밀도가 같다라는 것까지 읽어주시면, 아, 우리는 몰 농도가 같다, 높이 차이가 같다라는 건, 자, 보세요. 파이는 CRT에서 온도 일정 확인하시고요. 아, 내가 1몰이면 너도 1몰이다. 그럼 난 약속이 틀어지시면 안 되지. 2몰이다. 1몰일 때 2g이야. 난 1몰일 때 1g이야. 화학식량은 Y가 크다라는 게 맞아. 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당연히 1보다 크다라는 건 맞습니다. 자, A고 B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R자로 이동하면서 그 높이 차이, 그리고 그 높이가 0이 될 때까지 눌러진 힘이 삼투압이다. 당연히 B에서가 높죠. 높죠. 니은 5번이시고요. 1페이지가 좀 많이 무난했던 것 같고, 자, 6번. 두 번째 페이지도 좀 마찬가지. 자, 6번 보시면 수소화합물인데요. 이거 자, 밤. 분자량이 클수록 아니야. 아, 분자량이 가장 작음에도 불구하고 끓는 점이 높다라는 건 수소결합이 존재하는 게 맞아. 나머지 더 읽어보실 필요가 없지요. 넘어갈게요. 자, 7번을 보시면 나 3기압이야 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서 T1은 T2도씨보다 낮아. 확인해 주시고요. 어떤 상평형 고체와 기체가 공존한다. 문제에서 밀도가 크다라고 얘기했지. 기체 밀도가 작게 연결이 당연히 되셨을 겁니다. 6기압에서 얻은 점은 T2도씨보다 높아. 맞아. 확인해 주시고, 가에서 외부 압력을 5기압으로 변화를 시켜라. 그럼 한 가지 상태, 고체 상태로 존재할 거기 때문에 베타의 질량이 증가가 된다. 처리가 되셔야 되죠. 님만 2번이세요. 8번을 보시면, 자, 화학 반응식 완성 물어보고 있습니다. A가 1몰 농도가 감소할 때 2몰 농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1대2로 맞아. 확인해 주시고, 다시 1몰 농도가 감소합니다. 그 다음 0.5몰 농도가 감소합니다. 아, 직전 단계의 절반인 거 보니 넌 1차 반응이구나 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겠다. 자, 그럼 V는 K, 물론 일정입니다. A의 몰 농도가요, 1몰 농도야. 이틀 때 0.25 몰 농도로 4배 해당하는 게 맞더라. 다 맞습니다. 5번이세요. 자, 9번을 보시면, 아, 이거 계산하는 거 하셔야 되죠. 하셔야 돼요. A에서 B로 가는 화학 반응식이 있다. 자, 생성 엔탈피를 제공했다라는 건 사용하라는 겁니다.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 총합에다가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 총합을 빼시는 거고요. 결합 에너지가 나와 있어. 마찬가지 사용하라는 거야. 반응물의 결합 해리 에너지 총합에다가 생성물의 결합 해리 에너지 총합을 빼야 된다.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겠다. CH 결합이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CO 단 1 결합 360에 해당하는 게 2개가 있습니다.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에다가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을 빼시는 건데 한, 둘, 셋, 넷, 5개가 있으니까 그냥 이걸 바로 처리할게요. 그리고 또, 똑같은 게 또 있어. 얘를 그냥 바로 이렇게 처리를 할게요. 괜찮죠? 그리고 나서 빼기 CC 단 1 348 빼셔야 되고요. 또 OH 단 1 463을 빼셔야 됩니다. 요거 계산이 좀 쉽네요. 요거 죽이시면 12. 그럼 424에다가 463을 뺀 절대값 물어보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시네요. 자, 10번 같이 볼게요.